자, 4번 문제. 그림 같은. 근데 요 4번 문제가요, 내가 풀이는 해드리겠지만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야. 사실 4번은요, 여러분들 보고 틀리라고 하는 문제였어. 그죠? 그다음에 내가 요 풀이 해드리는 거는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또요 풀이가 어떤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 4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모든 전 과목을 통해서 가장 어렵게 출제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력 의도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틀리라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 문제 문제 풀자고 공부를 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건 참고로 듣고요. 아,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요, 그냥 마음 비우시고 가볍게 찍으시면 돼요. 좋은 요령이 해도 복잡하죠. 제일 복잡한 거 찍어. 이럴 경우는. 그죠? 그럼 요 수식에서 가장 복잡한 게 뭐예요? 4번이 가장 복잡한 식의 형식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가 복잡하면 가장 복잡한 식을 찍어라. 찍더라도 좀 확률 높이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느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막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문제 조건이 까다로워. 되게 복잡해. 회로가 되게 복잡해. 못 풀겠어. 그죠? 이거 아마 정상적으로 풀고 나온 사람 몇명안될 거예요. 그냥 찍어라. 뭘 찍어라? 가장 복잡한 식을 찍어라 이거지. 그래서 4번이 요딱 보면은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죠. 얘보다도 복잡해. 얘는 오메가 1승이지만 얘는 2승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찍는 거고. 자, 풀이는 내가 요령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풀이는 보면요. 지금 문제가 여기 I2가 이거잖아. 여기 흐른 전류가 이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기 위한 지상에 대한 조건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요 전류 구하려면 요 전류 구해야 돼. 회로 전체 전류 흘려줘야지 전류 옆에서 요 전류 구할 수 있죠. 그럼 뭐 회로 전체 전류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회로 전체 임피던스 알아야 돼. 그죠? 자, 이쪽에서 봐야 돼요. 전류 이쪽으로 흐르니까. 자, 회로 전체 임피던스는 근데 요 내용이 좀 까다로워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듣는 거야.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쪽 봤을 때 요거 무슨 연결? 직렬. J의 오메가 L1. 그다음에 이쪽은요, 두개 병렬이고 얘하고끼리는 직렬이잖아요. 그럼 직렬에 요두개 끼리는 병렬이니까 그다음에 또 얘는 또 병렬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2 플러스 J 오메가 L2 곱하기 R1. 분모는요, R2 플러스 J 오메가 L2의 플러스 R1. 병렬이니까. 자, 그럼 요 식을 통분할 필요가 있죠. 요 분모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모는 R1 플러스 R2. 순서 바꿔서 요것부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J 오메가 L2. 그럼 여기다 곱해야 될거 아니에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R1에 J 오메가 L1 플러스 R2에 J 오메가 L1. 그 다음에 요거 J가 곱해지면서 J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오메가의 제곱에 L1, L2.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써줘야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R1, R2 플러스 R1의 J 오메가 L2. 그죠? 식 만만치 않죠? 자, 요 임피던스 구했으니까 전체 전류 I는 Z분의 V.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자, 요 임피던스 지금 구했던 거.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의 L2. 식이 점점 길어져요. 복잡해져요. 자, 위에가 R1 J 오메가 L1 플러스 R2 J 오메가의 L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 L1 L2.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R1 R2. 그 다음에 R1에 J 오메가 L2. I1은 Z분의 V1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요, 이거 분수 형태니까 얘는 올라갈 필요가 있죠.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분모는요, 분모는 R1 J 오메가의 L1 플러스 R2의 J 오메가의 L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 L1 L2, 그 다음에 플러스 R1, 이거 플러스죠? 그죠? R1 R2 플러스 R1의
J오메가에 L2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1 플러스 R2 J오메가에 L2에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구한 게 이게 다 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문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 전체줄 중에서 문제 구하는 건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전체줄 I가 들어와서 I1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류가 분배될 거 아니야.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해 전류 분배 세워야죠. I2 equal. I2 equal. 자, 전류 분배 법칙. R2 플러스 J 오메가에 L2 플러스 R1에 전류 분배 법칙은 위에가 반대편 R1이 올라가죠. 여기다 전체줄 I1. 지금 구했던 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R1 J 오메가에 L1 플러스 R2에 J 오메가에 L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 L1 L2 플러스 R1 R2 플러스 R1에 곱하기 J 오메가의 L2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긴 식이 나와요. 그죠? 표류 자체가 복잡하니까 위에가 R1 플러스 R2에 J 오메가의 L2 V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하고 분자에 있는 R1 플러스 R2 J 오메가 L2하고 약분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I2는 약분시켜 약분시키고 그럼 분자는 얘 약분됐으니까 R1만 남고요. 그러면 여기가 V가 되는 거고 분모도 얘가 약분됐죠. 자, 이걸 갖다가 실수부 허수부로 해서 나눠서 해볼까요? 실수부가 요게 실수부죠. 이 부분. 즉 R1 R2 마이너스의 오메가의 제곱에 L1 L2까지가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는, 허수부는 J를 빼내버리면, 이거 허수부죠. 그죠? 네. J 오메가까지 빼내볼까요? J 오메가까지 빼낼 수 있죠. J 오메가까지 빼내버리면 얘는 R1, L1, R2, L1. 그죠? 여기도 J 오메가 빼놨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R1에 L2까지 남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요 I2. 그죠? 얘 앞에 J가 없죠? 0도. 위에 분자. J 없죠? 이거 0도. 자, 여기 J 있죠? 얘 J가 뭐죠? 얘가 90도. 그러면 얘를 없애면 되겠네. 얘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면, I2하고 전압은 90도 차이가만큼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뭐가 돼요? 얘가 올라가면서 플러스 90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즉,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고, 그죠? V하고 비교하면, 얘가 0도니까 0도는 의미가 없는 거고, 얘가 올라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 J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J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90도가 된단 말이야. 즉, 전류가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90도, 즉,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이잖아, 이게. 그러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R1, R2,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 L1, L2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만이, 얘가 없어져야만이 90도 뒤진다는 조건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얘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R1, R2, 그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오메가의 제곱 L1, L2로 최종적으로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요 문제 풀어드리면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봐요. 상당히 식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원리에서 답이 4번인데 실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이 해석하는 내용 자체가 궁금한 사람들에서 내가 한번 정석대로 풀어드린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손을 대기에는 조금 좀 비효율적이죠.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문제도 어렵고요. 근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느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100점 방정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찍어라 이거지. 뭘 찍어라? 표류가 복잡한 가장 복잡한 거 찍어라. 그렇죠? 네, 하나의 팁이 되는 거지.